한적한 시골 마을을 공포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뭐 사자 같다 뭐 이렇게 정말로 거대한 녀석들이 나타났다. 사람 손을 타지 않는 급사 야생의 맹수 세나기 역사상 최고로 거칠고 강한 거대한 야수들 심장 꽉 부여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나기 주인공을 찾아 시골길을 가고 가고 또 가는 제작진 끝대 이 소리는 설마? 범상치 않은 개소리에 긴장부터 되는데 설마 뭐 무슨 일 나겠어요? 아이고 설마는 무슨 일 나겠네. 근데 우리 동물원 온 거 아니죠? 이게 개라고요? 아니 한 마리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뒤에 또? 이게 진짜 개일 리가 없잖아요. 저기 우리 돌아갑시다. 철수! 제작진이 안절부절하는 사이 분노가 극에 달한 거대한 녀석들. 너무 흥분하니까 저희 이거 빠질게요. 빠지죠 한번. 어휴, 이 다행히 얌전해지긴 했는데 수많은 문제적 개들을 만나왔건만 시작부터 이렇게 혼쭐 나긴 처음인데요. 늦었지만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애기들의 엄마 이경은이고요. 네, 애기들의 아빠 김용태라고 합니다. 오부차카 성격들이 좀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주인한테 충성심도 강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시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는 막 진짜 벌렁벌렁거리고 손도 떨리고 막 그랬어요. 보호자는 물론 세나게 제작진을 떨게 만든 코카시안 오부차카 남매. 먼저 불공을 쏙 빼닮은 제우스. 가슴과 콧등에 흰 털이 차밍 포인트. 제우스와 판박이지만 엷은 황갈색 털에 쭉 처진 눈이 너무나 매력적인 곰이랍니다. 두 녀석을 다시 만나기에 앞서 관찰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는 제작진. 하지만 눈에 띄기만 해도 맹렬히 달려들며 지저대는 녀석들. 아, 제우스 제발 컴다운 플리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지나가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요.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뛰는 곰 위에 더 날뛰는 제우스. 오부차카 남매의 난리 구판에 본격적인 촬영도 하기 전에 다들 지쳐가는데요. 과연 오늘 촬영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자. 아까와 달리 한결 진정된 오부차카 남매. 그러나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에 한 녀석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우스 먼저. 천만 다행. 아직까진 평온해 보이는 제우스. 세나게 제작진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다가가 보는데요. 우와, 진짜 크다. 방심은 금물. 인기척에 즉각 반응하는 제우스. 어딜 내 구역을 넘봐. 아유, 이 산만한 몸으로 짖기까지 하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요. 그때 제우스를 복사해서 붙인 듯 일어서서 포효하는 곰이. 정말 대단하다이. 좀만 떨어져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어도 하는 행동은 똑같은 데칼코마니 남매의 강력한 원투펀치에 실신 직전인 제작진. 가까스로 프로정신을 발휘해보지만 안 되겠죠? 안전을 위해선 일단 후퇴. 제우스와 고미 남매에게 처참히 무너진 세나게 제작진. 떠나려는 정신줄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데 와우, 초대형견이 또 있다고요? 보호자님, 우리 제작진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보호자님, 뭐예요?
얘는 초이에요. 얘도 큰데? 초대형견 아니에요? 네, 얘는 초대형견. 얘는 미드라시안 오브차카요. 초원의 최고 사냥꾼. 암사자를 고대로 빼다 박은 초이. 얘는 순해요? 네, 엄청 순해요. 확인해보신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랑 강아지들이랑 다 잘 놀아요. 아, 그래요? 네네. 진짜 돌변하는 거 아니죠? 네, 안 그래요. 이게 백사자인데요? 백봄이라고 해야 되나? 꼬꼬꼬? 냄새 맡느냐고. 고미와 제우스 때문에 놀란 가슴을 초이 보고 달래보는데요. 초이야. 쭈쭈쭈. 쭈쭈쭈. 초대형견 초이의 초대형 애교에 녹아내리고만 제작진. 와, 초이 쭈쭈쭈. 진짜 쭈쭈쭈. 네. 엄청 좋아요. 쭈쭈쭈. 초이만 찍고 싶네요. 얘한테 문제를 만들어서 초이만 찍고 싶네요. 문제 없어요, 초이는? 네. 전 괜찮아요. 우리 언니, 오빠 잘 좀 부탁해요. 그런데 잠시 후. 저기 보호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걔네들은 또 누구냐고요? 아니, 걔들이 왜 자꾸 나와? 보호자님. 네. 얘들은 또 누구예요? 둥이랑 몽이에요. 합쳐서 몽둥이. 아, 몽둥이? 네. 네. 첫째는 둥이고 둘째가 몽인데 둘이 부부 관계예요. 몇 마리인 거예요, 총 지금? 총 지금 애들 다 다섯 마리. 이 집의 터줏대감이자 사랑이 넘치는 몽둥이 부부. 최고참 몽둥이 부부와 막둥이 초이는 절친 지간이랍니다. 가장 어린 초이가 나이값 못하는 몽둥이 부부의 응석을 다 받아준다네요. 나이와 견종을 뛰어넘는 이들의 찐 우정. 참 보기 좋죠? 얘도 신났네요. 네, 신났죠. 한 마리도 아니고 대형견을 다섯 마리씩이나. 이야, 보호자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여기가 원래 소를 키우던 곳이에요. 무사를 개조를 해가지고 얘들이 놀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얘들이 임대를 했거든요. 대형견들을 잘 돌보기 위해 마을과 떨어진 한적한 공간에 널찍한 견사와 잔디 산책로까지 마련했답니다. 걔들끼리는 사이가 엄청 좋네요. 네, 엄청 좋아요. 뭐 얘네들끼리는 싸움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제 오브차카 두 마리가 문제죠. 초이와 몽둥이 부부가 뛰어놀자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 오브차카 남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죠? 지금 쟤들 왜 이렇게 짖어요? 오브차카들? 얘네만 오면은 저렇게 짖고 난리예요. 이 녀석들 견사에 있어서 답답했던 걸까요? 밖에 나오자 사뿐사뿐 흥겨운 고미. 가자, 고미한테 인사하러 가자. 고미와 둥이 서로 친구 사이인가 보죠. 반갑다 친구야. 그런데 다가오는 둥이를 향해 맹렬히 짖어대는 고미. 얘네 친구 사이가 아닌가 본데요. 아유, 이 둥이가 피하는데도 고미는 계속 짖어대고 난립니다. 엄청 또 흥분했네요. 왜 그런 거예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마주쳤다 하면 소란스러워진다는 고미와 둥이. 특히 고미가 더 심각한데요. 고미 같은 경우는 지금 싸울 마음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계속 눈을 피하니까. 네. 근데 고미가 저렇게 계속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고미가 왜 이렇게 둥이를 싫어하는 거죠? 혹시 고미와 둥이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엄청 잘 지냈죠. 엄청 친했어요. 애들 같이 애견 놀이터도 갔었고 그다음에 놀기도 잘 놀고. 네. 엄청 친했었어요. 고민 앉아. 앉으라고. 말을 잘. 아이고. 이 집의 터줏대가 몽둥이 부부를 늘 따라다녔던 꼬꼬마 고미. 이때만 해도 이들의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요. 고미.
두비가 이제 둥이를 두 번 물었었거든요. 한 번 물었을 때도 목에 빵꾸 한 번 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물렸을 때도 이제 근육 파열되고, 좀 심하게 찢어지고. 도미가 8개월 무렵에 둥이를 처음 물고 나서 각별히 신경 썼건만, 그로부터 4개월 뒤 또 한 번의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워낙 깊었던 상처만큼이나 도미와 둥이 그리고 보호자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는데요. 근육이 파열될 정도면 네네. 진짜 심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수술하면서 원장님이 조금만 잘못 물렸으면은 이제 둥이 죽었을 수도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미가 물고 얘를 흔들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둘이 완전히 앙숙인 것 같아요. 예전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매일 만나게 해보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둘 사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보호자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잠시 후 또 흥분한 고미. 무슨 일이죠? 몽이는 또 왜 데리고 온 건가요? 봄이 신기가 지금 영 안 좋은데? 어? 괜찮아요, 몽이는? 어? 보호자님! 내려. 내려. 둥이한테 무섭게 굴었던 곰인데 몽이한테는 괜찮을까요? 과연? 어? 놀아. 뭐야? 봄아, 너 개차별하니? 아니, 곰이가 좋아하나 봐요. 곰이를. 그런 것 같아.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광경. 아, 둥이는 엄청 싫어하더니 몽이는 반겨주네요. 어렸을 때도 같이 놀았거든요. 네. 아니, 둥이도 같이 놀았는데 둥이는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몽이는 왜 좋아 죽는 거죠? 네가 제일 인기남이구나. 혹시 몽이를 둘러싼 삼각관계? 뭐라고요? 얘가 제일 인기남이라고요. 그런 둘을 바라보는 한 사람, 아니 또 한 마리의 개가 있었으니 제우스. 아내인 둘도 가만히 있는데 제우스, 네가 왜 난리야? 곰이와 몽이 둘만 신나게 노는 게 질투가 나서 그런 건지 화가 나도 단단히 난 제우스. 전사를 뚫고 나올 기세인데요. 네, 제우스가 난리가 나요, 저. 제우스를 뒤로 하고 고미와 놀던 몽이를 밖으로 꺼내는 보호자. 그리고 나 놀아. 드디어 밖에 나온 제우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화를 내는 몽이. 이에 제우스도 즉각 맞서는 모습인데요. 이건 마치 고미와 둥이가 만났을 때랑 거의 99.99999999% 똑같은 모습입니다. 얘네 둘은 또 왜 이러는 거죠?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그냥 이렇게 앙숙이에요, 둘이는 계속. 몽이와 제우스는 줄고 서로 보이기만 해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짖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몽이도 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앉으려고 하니까 더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닌가, 지금. 친해지라고 만든 자리건만 서로 으르렁대다가 헤어지고 맙니다. 그럼 보호자의 깊은 뜻을 알 리 없는 몽이. 그리고 제우스. 몽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초이와 신나게 노는 모습인데요. 반면 제우스는 그런 몽이를 향해 시종 지저댑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끔 느낄 때는요. 제우스가 좀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애들이랑 못 노니까 이 놀은 이런 노는 그 모습을 계속 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지 그게 부러워서. 그러니까 진짜 얘가 저렇게 노는 모습이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둘이 수컷에 수컷대로 해갖고선 정말 싫어서 그러는 건지. 질투하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제우스가 몽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며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본다. 니들 둘. 자, 이들 관계를 다시 정리해보자면요. 몽둥이 부부와 오브차카 남매. 이들 중에 몽이는 고미와 이상부. 하지만 제우스와는 앙숙이죠. 그리고 남편 몽이와 달리 아내 둥이는 고미와 천적입니다.
이 녀석들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개들과 두루두루 친한 초이만 같아라. 복잡한 관계 속에 온종일 지느라 바빴던 코카시안 오브차카 남매를 위해 대형견 오남매 전용 잔디밭으로 산책을 나온 보호자. 보호자에겐 순한 양이라 산책하면서 제멋대로 끄는 일은 절대 없다는데요. 스트레스는 훌훌 날려보내고 어린 아이 마냥 이 순간을 신나게 즐기는 제우스. 에라 멋있던데? 너무 좋아해. 제우스는 산책으로 기분 좋은 이때 관계 회복에 다시 나서 보기로 합니다. 긴장감이 맴도는 몽이와 제우스. 그래도 아직까진 뭐 짖지 않는데요. 하지만 곧 폭발하듯 화를 분출하는 제우스. 이에 질세라 악착같이 몽이도 달려듭니다. 안돼! 줄을 자칫 놓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미와 둥이도 위기일발 상태. 사냥감을 노리듯이 매섭게 달려드는 고미. 얼굴만 봐도 불처럼 타오르는 고미와 둥이, 제우스와 몽이. 이 거대한 야수들의 싸움을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